사랑하는 메가섹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연구 김성은입니다. 자, 2025 수능을 보는 우리 예비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오픈했고, 정말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거의 제일 빨리 오픈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 지금 현재가 어쨌건 10월 말 또 11월 초 요조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 뭐 선배들은 수능 보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2025 무불개를 미리 엄청 빨리 오픈했어. 자, 먼저 엄청 빠르게 오픈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여러분 일단 요걸 클릭했으니까 요거 끝까지 한번 좀 잘 한번 들어주시고, 어떤 수험생이 들으면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내가 완벽하게 설명해 볼 테니 쌤이랑 같이 한번 좀 시작해 보면 너무너무너무 좋을 거야. 자, 일단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 요거 딱 클릭해서 처음 보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선생님이 딱 한마디로 말할게. 선생님은 벌써 인강을 10년 넘게 했거든.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선생님이 있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 선생님이 2012년에 런칭했으니까 도대체 되게 늙었죠. 늙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가르쳐 왔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가르쳐 왔었냐면 노베이스. 옛날에는 수포자라 그랬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노베이스라고들 많이 부르더라고. 어쨌건 수학을 잘 못하고 수학에 좀 자신이 없는 수험생들, 그 학생들을 잘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가르쳐서 성적을 슉 올리는 거. 이거 쌤이 무진장장장 잘하고, 이거 지금까지 해오면서 십몇 년 동안 이 인간계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딱 클릭할 때, 아, 나 수학 좀 잘 못하는데, 근데 내 목표는 되게 커. 나는 의대 가야 돼. 치대, 한의대 가야 돼. 약대 가야 돼. 근데 나 지금 수학을 좀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어마막지한 희망일 거라고 난 믿고, 또 선생님이 10년 동안도 넘게 여기서 이런 학생들을 잘 좀 가르쳐서 성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거니, 쌤이 제시하는 솔루션이 아주 정확하니까 쌤 믿고 잘 따라오시면 성적 무진장 오를 거야. 그리고 또 그 노베이스 수험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강의가 바로 뭐냐면 이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이야.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다른 개념 강의와 달라.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그러니까 요 강의를 차근차근 내가 어떤 강의인지 또 설명할 건데, 근데 또 그 전에 내가 이것을 그래도 좀 일찍 오픈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10월 말이잖아. 쌤이 요 강의는 아마 11월 말 정도면 다 완강돼 버릴 거야. 완강될 건데, 그럼 이렇게 좀 빨리 오픈한 이유는, 일단 그래, 노베이스 수험생들 수학을 잘 못하는데 막상 남들 다 시작하는 뭐 1월 초 또는 뭐 어쩌면 그래 3월 막 이때부터 막 시작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너무 늦잖아. 그치? 그러니까 쌤이 좀 빨리 오픈해 줘야겠다라는 생각 하나와,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 노베이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난 노베이스가 아니고 그래 난 수학 좀 해요. 쌤 수학해요. 근데 이제 나 고3 돼요. 이제 예비 고3 되네. 그치? 이제 고3 돼. 1년 넘게 남았는데, 나름 내가 수학도 좀 하고 열심히 했지만, 이제 고3 수학을 접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함부로 그냥 나 좀 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실전으로 막 들어가서 막 하다 보면, 사실 그렇잖아. 모든 것이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당연히 뭐 노베이 수험생 성적 잘 올려 라는 얘기는 곧 뭐와 똑같을 거냐면, 엄청 꼼꼼하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 설명해 준다는 얘기로 또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면 내가 기초부터 다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요 강의를 수학을 좀 한다라는 학생들도 지금 이 시점에 한번 꼼꼼하게 미리 좀 들어본다면, 공부한다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치? 너무너무. 제가 요 무불개 강의에서 미리 잠깐 얘기를 하면, 수학원 수학2가 이제 수능 범위지만 고등수학, 고1수학, 그치? 중학도형, 이런 내용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설명해 줄 거거든. 그러니까 기초가 완전 탄탄해질 거야. 그래서 지금 수학에 좀 자신 없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노베이스 수험생뿐만 아니라 수학을 좀 한다라는 학생들도 진짜 탄탄한 만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무불개를 같이 한번 하면 너무너무너무 좋다. 알겠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 제가 10월 말 11월 초 이때 좀 빠르게 오픈했습니다. 알겠죠? 예, 이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좀 얘기해보면, 요 강의는 누가 들으면 좋고, 어떻게 또 구성된지를 한번 좀 설명해볼게.
자, 먼저 수강 대상 첫 번째. 그래, 수학 개념을 처음 배우는 학생. 다시 말하지만 보통 이제 고3이 딱 되면서 내가 이제 수학을 뭐 이제 수험생으로서 공부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강의 또 대부분의 공부들이 그래도 한 번은 봤다라는 전제하에. 그치? 한 번은 내가 수학원 했어. 수학투 했어. 미적, 확통, 기하 한 번은 했어. 라는 가정하에 모든 강의들이 또 모든 공부가 시작될 수 있는데 쌤은 너 아무것도 모르지? 너 지금까지 수학 하나도 안 했잖아. 근데 이런 고3이 됐네? 너 근데 의대 가야 돼. 너 그래. 너 서울대 연고대 가야 돼. 좋아. 가게 해줄게. 그럼 이제 차근차근 아예 기초부터 너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야. 그러니까 수학 자신 없으면 쌤이랑 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특히 수학, 수능 수학 개념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라는 말 속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이 무불계 강의가 어떻다라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설명할 거라고. 알겠죠? 다음 두 번째. 교과 개념도 부족한데 실전 개념을 배운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학생.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교과 개념이 뭐고 실전 개념이 뭔지 알아? 일단 교과 개념이라는 건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죠. 교과서. 일단 누구나 얘들아 교과서 순서는 정확하게 익히고 있어야 돼. 수학원 첫 단원이 뭐야? 지수로고. 두 번째 단원 뭐야? 삼각함수. 세 번째 뭐야? 수열. 지금 요거를 대답 못한 사람 꽤 많을걸? 그치? 그럼 이제 뭐 엉망진창인 거야, 지금. 교과서 순서대로 개념이 꼼꼼하게, 탄탄하게 다져져 있어야 돼, 사실. 이 교과 개념을 다져야 되거든. 근데 사실은 그렇죠. 수능을 지금 공부하는 고3이라고 하면 이 교과 개념은 고2 때, 고1 때 미리 한번 다 끝났어! 라는 가정하에 뭔가 시작된다고. 그러면서 고3이 딱 되는 순간 다 뭐부터 시작해? 실전 개념부터 시작해. 쌤, 실전 개념이랑 교과 개념이 달라요?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야. 교과 개념이라는 건, 자, 여기 써볼게. 교과 개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야? 교과서 순서대로 꼼꼼하게 하나씩 증명해보면서 쫙 개념을 다지는 게 교과 개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옛날에 내신 공부할 때도 어때? 처음에 교과 개념을 꼼꼼하게 딱 다져. 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니? 그래, 보통 이제 내신 대비할 때는 유형서 같은 거 풀죠. 그쵸? 막 돌아다니는 유형서 문제집 많잖아. 그런 거 갖다가 막 풀면서, 아, 내가 공부한 이 교과 개념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아, 이런 문제로 또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응용될 수 있구나. 이걸 막 익힌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학교 내신을 준비할 땐 그 학교 기출 문제가 중요해. 왜? 학교마다 나오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 그럼 우리 학교 내신 문제 스타일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기출을 딱 보고선 아 우리 학교 시험 이런 스타일로 나오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그거에 맞게 내가 공부한 교과 개념을 그거에 맞게 공부하죠. 문제를 풀죠. 그리고 시험을 딱 보면 100점 이거 아니야. 그게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야. 맞지? 맞지. 그러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고3이고 이제 우리는 2025 수능을 향해서 달려갈 건데 그러면 수능을 향해 달려갈 때 실전 개념이라는 게 말이 괜히 대단해 보이는 거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말이냐? 수능 개념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 수능 개념. 무슨 말이냐? 2025 수능. 수능에서 또 이제 우리가 배운 이 교과 개념이 어떻게 나올 거 아니니? 수학원, 수학토. 일단 이게 공통인데 수학원, 수학토에 있는 내용들이 막 응용돼서 나올 건데 그 나오는 기출 문제들을 싹 다 분석해서 야 내가 공부했던 교과 개념의 지수로고 있잖아 얘는 수능에 가서 요런 스타일로 나왔어 요런 스타일로 나왔어 이렇게도 나왔었어 그래서 그 개념을 갖다가 실전적으로 적용시켜서 야 지수로그에서 우리 그래프를 처음에 딱 보면 밑이 중요하고 얘를 평행이동 대칭 이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실전적으로 잘 익혀나가는 거 그게 뭐야? 그게 실전 개념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에 뭐 기출을 갖다가 교과 개념에다가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있잖아. 그 기출문제를 딱 덧붙여가지고 수능 기출에서 이 개념들이 이렇게 쓰였어 라고 이걸 공부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야? 실전 개념이야. 근데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대부분 교과 개념은 어느 정도 됐다라는 가정하에 고3들의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아 이게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데 바로 이제 고3이니까 나 실전 개념 해야 되니까 이거 막 처음부터 한단 말이야. 잘하는 학생들은 그래 엄청 원래 막 되게 잘하는 학생들은 바로 이걸 하면서 우와 우와 된다 하죠. 그러나 많은 수험생들은 그렇지 못하거든. 근데 그렇지 못한데 우리가 좀 웃기는 게 있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좀 어떤 거 있지? 학원을 가더라도 높은 반 가게 해주세요. 나 어느 반 들어? 나 좋은 반 들어갈래. 나 잘하는 학생들이랑 같이 해야 돼. 이런
부담이 있어. 이건 뭐, 이건 부정할 수 없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선생님 아들, 우리 아들도 내가 학원에서 웬만하면 자꾸 높은 반 보내주세요. 이러고 나도 그래, 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왜? 높은 반에 가면 우리 애가 잘하는 것 같고, 높은 반에 가서 높은 애들, 잘하는 애들이랑 같이 막 어울리면 뭐 더 잘할 것 같고 이런데, 지금 이제 고3인데,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그래, 이거 다 무시하고 이거부터 막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어머, 나도? 나도 바로 저렇게 하면 되겠지? 글쎄, 이게 지금 뭐, 내신 시험 보면서 범위 요만큼 갖다가 막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 수능이야. 전 범위를 보는 건데, 야, 교과 개념, 기초가 아예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데, 바로 이거 들어가면, 이걸 하면서 이걸 메꿔?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그래? 교과 개념만 됐던 고1, 고2 때 들었던 강의들 또는 고1, 고2 때의 개념서 같은 걸 갖다가 뭔가 내가 꼼꼼하게 막 해가면서 실전 개념을 익혀야지라는 어마막지한 부담들이 있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왜 돌아가니? 쌤이 무불개해서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한 방에. 알았어? 다 설명해 줄 거야.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노베이스 수험생이라는 가정하에 하나하나 교과 개념을 잘 설명해 줄 거고 그 교과 개념을 잘 설명한 다음에 그 설명한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실전에다 그대로 기출을 또 갖다가 야 수능에서는 얘가 이렇게 나왔단다라고 막 또 연습시켜 줄 거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또 3점짜리는 이렇게 나왔고 또 어려운 4점짜리도 이렇게 나왔고 해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야. 어마막지하게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강의 사이즈가 좀 뚱뚱하고 클 거야. 근데 이런 착각들을 좀 해. 아 뭔가 요즘엔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뚱뚱하고 긴 강의 잘 못 듣는데 그래서 컴팩트하게 탁탁탁탁탁 빨리 끝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 나도 알아. 사실 선생님이 십몇 년 전에 처음 강의 시작할 땐 되게 컴팩트하게 시작했어. 이 무불개가 엄청 얇았어. 그래서 내가 빠르게 딱 완강하자 하고 그다음 맨날 이래 왔는데 쌤이 십몇 년 동안 우리 노베이 수험생들을 많이 수험생 가르쳐 보니까 아니야. 처음 시작할 때 말이야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다져가면서 실전 개념까지 제대로 한번 끝낼 필요가 있어. 지금 어쨌건 11월 초 10월 말이잖아. 지금부터 진짜 꼼꼼하게 하나하나 해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빨리 딱 끝난다. 몇 주 만에 끝난다. 며칠 만에 끝난다.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쌤이 진짜 차근차근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완벽하게 좀 숙지하면서 진짜 기초공사가 너무 탄탄해져가지고 나중에 진짜 만점으로 팍 올라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지금은 쌤이랑 같이 무불개를 꼼꼼하게 한번 좀 차근차근 잘 다져봅시다. 알겠어? 요거 하여튼 선생님이 잘 해줄 거니까 노베이스는 무조건 오시면 될 것 같고 노베이스가 혹 아니더라도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진짜 목표가 만점 1등급인데 이제 고3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요 시점에 일단 쌤이랑 한번 딱 다집시다. 그러고 뭐 이런 말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할래요 하고 가도 괜찮아요. 알았어요? 예,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뭐 메가패스니까 뭐 모든 선생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김성은 무불개로 먼저 딱 기초 다지고 그 다음에 슝 가는데 뭐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이 잘 된다면 나야 뭐 다 행복하고 좋은 거니까. 알겠어? 오케이. 다음. 이거 대빵 중요한 얘기야. 삥. 수학 강의가 어렵게 느껴져서 잘 들리는 수학 강의를 찾는 학생. 잘 들리는 수학 강의. 얘들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선생님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먼저 들자. 뭐, 진짜, 선생님은 어쩌고 교회를 다녀, 교회.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목사님 설교가 잘 들려야 믿음도 생기고, 아멘! 하면서 뭐가 생겨. 근데,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막 집중해서 들어도 잘 안 들려. 막 좋은 내용이래. 그러니까 알겠는데, 지금 뭘 하시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졸음하고 이러면, 믿음이 안 생기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강의는 잘 들려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어쨌건 인터넷 강의를 하는 강사라면 강의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져선 안 되고 강의력만큼은 최고여야 되는 거야. 이게 현장도 아니라 이게 지금 뭐야? 이 인터넷 이 모니터로 보는 거잖아. 핸드폰으로 보는 건데 완전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싹 끌고 가야지. 그래서 강의력이 엄청 중요하거든. 지금 어때? 여기까지 우리 OT 됐는데 그냥 쏙 빨리지 않나요? 강의력은 쌤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서 강의가 되게 길고 어쩌고 막 얘기는 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을 거야.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들을 거야. 잘 들리는 강의를 선택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 그럼 쌤 그냥 쌤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또 학생들마다 사람마다
들리는 강의가 조금 달라. 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선생님 스타일 봐서 알겠지만, 선생님 강의 땐 이거보다 더 난리쳐. 막 난리치고, 막 분필도 집어 던지고, 막 입에 불 나오는 CG도 나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면서 강의할 거야. 그런 강의를 엄청 좋아하는 수험생들도 있어. 그러나 또 반대로, 아우, 쌤. 그래서 또 이제 선생님 수강평 같은 것도 보면 막 좋다고 난리 치는 사람도 있지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선생님 시끄러 죽었어요. 짜증나요. 이런 사람도 사실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막 난리 치는 강의보단 조근조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걸 졸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생님 저는요, 뭐 잡담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강의만 차근차근 조근조근 설명해 주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렇게 기분도 좀 좋고 그래요. 선생님 소리 지르면 막 힘들어요. 이런 사람 있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쨌건 강의를 선택할 땐 되게 중요한 거야. 잘 들리는 강의를 선택해야 돼. 그래야 수학을 공부하는데 아 이게 좋다고 해서 들었는데 나랑 안 맞아. 잘 안 들려. 그러면 수학이 싫어지게 돼. 막 수학 강의 듣는 게 막 부담돼. 힘들어. 근데 잘 맞는 강의를 선택하면 막 수학 너무 재밌어질 거고 수학 강의 듣는 시간이 제일 행복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잘 들리는 수학 강의를 찾고 있는 사람.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듣고 난 다음에 김성훈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강의하는지 느껴졌을 거라고 믿고 뭔가 확신이 오고 뭐 잘 들린다라고 하시면 1강도 또 가서 들어보시고 알았어? 이건 꼭 뭐 나만 들으라가 아니라 1강 들어보시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뭐 비교할 선생님들이 있다면 가서 직접 들어보라고. 뭐 어디 가서 커뮤니티나 어디 가서 뭐 이래요 좋아해 하지 말고 그런 데는 인생 맡기지 마.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걔가 니네 인생 책임질 거 아니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말하는지 어떻게 알고 그래. 알겠어? 그걸 뭐 믿고 가지고 그러고 있냐? 자기가 직접 들어보고 아, 내 귀에 들리네. 이게 나랑 맞네. 라는 확신이 딱 와. 그렇게 하면 절대 후회가 없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잘 들리는 수학 강의. 됐죠? 좋아요. 자, 그래서 어쨌건 선생님과 함께 올인원 모빌계로 교과 개념 실전을 한 방에 해결. 자,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 이제 옛날엔 제가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이렇게 썼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을 다 모불게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강의명을 정확하게는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All in one 모불게. 다시 말하면 All in one 개념. All in one이라는 말은 지금 느껴졌지만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한 방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개념 자체를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집어넣었다 이런 느낌이야. 알았어? 또 이 안에 기출까지 같이 다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것만 하면 돼라는 마음으로. 맞는 강의에서 올 인원 개념 무불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한 방에 모두 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뭐 강의 특징 좀 전에 설명하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면 교과 개념 실전 개념 한 번에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에 출제되어 있는 모든 개념 꼼꼼하고 자세히 아까 말한 것처럼 꼼꼼하고 자세히 다 해줄 거고 개념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한번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어. 설렁설렁 컴팩트하게 다다다다 끝내는 거 그게 빨리빨리 완강되고 빨리빨리 듣고 나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듣긴 들었는데 뭐가 이럴 거야. 근데 선생님 꼼꼼하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할 거야. 그리고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도 부담없이 친절한 설명. 너무 친절하게 하나하나 그냥 이해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 그냥 예를 딱 들어서 어떤 똑같은 기출문제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해설 강의도 다 마찬가지거든. 모든 선생님들이 막 있어. 있을 때 뭐 어떤 문제야. 좀 어려워. 이 문제들을 보니까 러닝 타임이 한 15분 돼. 근데 선생님 같으면 다른 선생님들이 15분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마 한 40분 될걸? 40분?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근데 선생님 말이 느리냐?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말 엄청 빨라. 빠른데도 40분 된다는 얘기가 뭘까? 그래.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또 고1 수학 내용 필요하면 그거까지 끌어다가 다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게 내가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거거든. 그래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부담 없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이해가 쏙쏙 될 겁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빈틈없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또. 이런 오해를 또 할 수가 있어. 노베이스라 그러니까 쌤 그러면 대빵 쉬운 거,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런 것만 막 서렁서렁 해가지고 탁! No! 절대 No! 완전 기초적인 내용 다 설명해 줄 거야.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러나 그걸 차근차근 설명해서 그 다음 요걸 예제를 풀어가지고 아 요렇게 되는 거 이해갔지? 그 다음에 야 3점 기출 해보자. 요거 해봤지? 이해가지? 되지? 자 이게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땐 이렇게 나와. 이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 가지? 그러면 네! 이렇게 될 거야. 아 기적을 맛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말할게. 이게요 보통 노하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게 그냥 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하나하나 설명한다고, 아, 에이, 다 알았지만 10년 넘는 이 노하우로 만들어진 무불계 강의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오셔도 되고, 정말 수학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내가 점수 엄청나게 올려줄 테니까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교재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게 무불계 교재인데, 여기 이제 수학원, 수학2, 확통, 미적, 기하. 기하까지 다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막상 받아보시면 밑에 이렇게 복습 문제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권이 되겠지. 그러니까 워크북. 워크북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돼 있을 거야. 알겠어? 그래서 뭐 종종, 교재값이, 교재가 얼마였더라? 36,000원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왜 이렇게 비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워크북까지 다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알았어요? 예. 요거랑, 왜냐면 이제 우리 좀 노베이 수험생들이다 보니까 강의만 따다다 들으면 안 돼. 강의 듣고 또 같이 또 풀어나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워크북도 복복습 문제집이라고 해서 같이 복습하는 요 문제집을 같이 한 세트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요거 진도 맞게 같이 잘 따라오면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원 스텝, 투 스텝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교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무불계 교재. 이렇게 무불계 교재. 그 다음에 이게 복복습 문제집.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한 세트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을 거고, 안에 내용을 잠깐 좀 보시면, 먼저 이제 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개념이 엄청 꼼꼼하게 다써 있을 거야. 요거 참고로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교과서 저자, 뭐 말하는 미땡 앤 알아요? 예. 거기 교과서 만드신 저자분과 같이 작업했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신뢰하란 뜻이에요. 알았어? 교과서 저자분과 같이 하나하나 이거 만들어 나갔습니다. 알겠죠? 정말 꼼꼼하게 모든 개념 여기다가 다 하나하나 써놨으니까 다른 개념서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꼼꼼하게 써놓은 개념서에 사실 그냥 책방 가면 뭐 많죠. 얼마나 많아? 그거 사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강의용 교재잖아. 강의용.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꼼꼼하게 다 써놓긴 했지만 또 보시면 이렇게 막 엄청 비워놨어. 불꽃 스킬 필기노트라서 여기다가 필기 공간을 또 이렇게 많이 해놨어. 왜 해놨느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강의를 들어가면서 잘 봐. 뿅.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게 직접 필기를 할 거야. 학생들이 필기한 거 이걸 내가 이제 스캔, 너무 이쁘게 쓴 애가 있어가지고 이걸 스캔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형광펜도 칠하고 안에다가 내가 설명을 쫙 해주는 내용들을 같이 필기해 나가면서 여러분만의 완벽한 개념서를 완성해 나갈 겁니다. 알겠죠? 완성해 나갈 거야. 그래서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올인원 불꽃 개념. 알겠어요? 올인원 무불계. 여러분 모든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여기다 한 방에 다, 여기다 실전 개념도 막 써가면서 같이 이렇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교재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또 그렇게 배운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뭘 해줄 거냐? 여기 보시면 이제 개념 확인해서 예제. 이 예제는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예제들이 있지. 그런 예제들을 여기다 또다 넣어놨어.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먼저 점검할 거야. 지금 배운 요 내용이 야, 요렇게 교과서에 있는 아주 쉬운 예제 요런 내용들이 있어라고 하면서 점검시켜 줄 거야. 뭐 하고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할 거야? 수능 기출 완벽 분석 해가지고 내가 말했지만 이제 실전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기출을 같이 분석하는데 여기다 이제 다 기출 문제를 넣었거든요. 당연히 여기 들어간 기출 문제는 아주 쉬운 2점, 또 3점, 또 4점 다 다양하게 잘 배분해 넣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뭐 2, 3점 문항을 갖고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적용시켜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것도 한번 가볼까라고 하면서 4점 문항까지. 근데 너무 부담돼. 아니, 부담 안 가져도 돼. 다 이해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줄 거니까 완벽하게. 그리고 일단 필기 가면서 문제 풀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말했지만 수학은 그래. 강의만 열심히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 그치?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을 지름길로 인도하는 거야. 지름길. 다시 말하면 혼자 앉아가지고 교과 개념 공부하고 실전 개념 공부해 나가면서 그걸 익혀 나간다?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쉽지 않거든. 개념이 막 이해가 안 가가지고 혼자 막 끙끙거릴 수도 있고.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면 그걸 여러분들한테 지름길을 딱 인도하는 거야. 지름길.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설명해주고, 얘가 어떻게 수능에 나오는지도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강의를 듣는 목적 아니니,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빠르게 수학 잘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그게 선생님의 역할. 그러나, 강의만 그렇게 듣고 열심히 필기한다 그래서 갑자기 수학을 뻥 잘하게 돼서 100점이 나왔다? 그러면 야, 다 서울대 가고 다 의대 가겠다. 그쵸?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이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내가 풀어봐야지. 내가 공부해야지. 그래서 복복습 문제집이라는 게 같이 첨부가 되어 있을 건데, 먼저 복복습 문제집을 보시면 처음에 뭐도 있냐면
아주 기초적인 문제. 왜냐면 은근히 좀 연산이 약한 학생들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연산 문제. 이런 거 연습할 수 있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봐봐. 1-1-2라고 써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좀 전에 이제 앞에 보시면, 그리고 여기 봐. 수능 기출 완벽 분석해서 1번 문제를 같이 풀었을 거 아니야. 강의에서. 그럼 잘 필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복습을 막 하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가리고 다시 한번 당연히 풀어봐야 되지만, 아까 강의를 들었던 거를 손을 가리고 풀어보니까 잘 풀리겠지. 그럼 이제 뭔가 이걸 더 완전 내 걸로 만들고 싶잖아. 그래서 복습 문제 지금 1-1, 1-2. 뭐냐면 1-1은 뭐냐? 아까 풀었던 그 문제를 숫자 정도만 변형한 거야. 아, 숫자 정도 살짝 바꿨어. 그러니까 다시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더 한번 익힐 수 있겠지. 또 1-2는 뭐냐? 요걸 조금 더 심화시키던지 아니면 요거랑 비슷한 다른 기출 문제를 갖다가 놨어. 또 한번 더 풀어보게. 너무 좋죠? 그 제목이 그래서 복습이야. 알았어? 복습하고 또 복습하자 이거야. 알겠죠? 그게 여러분 노베이 수험생이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알겠니?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복습 문제. 요 복습 문제도 이제 좀 어려워져. 뒤에 해설지가 다 빵빵에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뒤에 해설지는 엄청 자세하게 잘 써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해설지만 보고도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제가 복습 문제 중에서 그래도 질문이 되게 많은 문제들은 또 따로 해설 강의를 찍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또 해설 강의 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게 그렇게 또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새롭게 나온 건데 아까 게 이제 봐봐. 이제 보시면 여기 봐요. 아이고. 요게 이제 보시면 스텝 1 강의편, 스텝 2 복습편 요렇게 해서 강의가 구성됐어요. 된 거 맞는데 하나 더 이번에 이제 요거는 이제 따로 선택이야 선택. 요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센 노베이스 수험생들이 쌤 근데 제가 워낙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옛날부터 수학을 드럽게 안 했어가지고 바로 실전 개념 해가지고 기출까지 푸는 게 막 버거워요. 연산이 너무 딸려요. 지수 로그 연산하는데 막 로그에서 더하고 곱하고 막 헷갈려 죽겠어요. 이래.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쌤 시중에 나와 있는 유형서 중에 좀 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사가지고 같이 좀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올해는 하나 더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봐봐. 1.5 스텝이라고 써. 스텝 1.5라고 써. 1.5라고 써놨는데 요건 뭐냐면 이제 무불계. 무불계. 무조건 되는 불꽃 계산력. 무불계인데 무불계. 보시면 이제 딱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여러분 뭐 유형서들 시중에 있죠. 내가 뭐 말은 못하겠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초적인 연산 연습, 유형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집을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그냥 풀어봐라고 만든 게 아니라 선생님 강의랑 싱크를 똑같이 맞췄어. 선생님이 일단 예를 들어서 뭐 무불계의 이제 수학원이다라고 하면 수학원이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10강으로 끝난다.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 10강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1강이 끝나면 그거에 맞는 연산 연습을 할 수 있게 계산력을 더 높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 1강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1강에서 1강에 관련된 문제들을 쫙. 그 다음에 2강이 딱 끝나고 나면 그거와 싱크가 딱 맞아버리게 2강 맞게 또 쫙 연산을 넣었어. 이렇게 쫙. 알겠어? 그래서 스스로 알 거야. 내가 연산이 너무 부족하다. 잘 안 된다라는 학생들, 수험생들. 이거 막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맨날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집 사가지고 잘 맞지도 않는데 막 혼자 하면서 버벅거렸던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해는 제가 무불계를 만들었어요. 무불계. 알겠어요? 근데 이 무불계는 선택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강의에 보시면 밑에 교재에 구매하는 거에 무불계는 수학원, 무불계 강의편이랑 그다음에 복습편에서 여기 한 세트로 돼 있는 건데 그 밑에 보시면 요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 아, 내가 너무 연산이 부족하다는 사람은 같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무불계. 요거는 이제 뒤에 책 속에 책 해가지고 아예 이제 해설지까지 딱 해서 이렇게 문제집처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선택해서 스스로 좀 너무 연산이 약하다라는 사람들은 요걸 구매해서 같이 따라오면 대빵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무불계. 무불계. 이해가시죠? 오케이. 뒤에 뭐 해설도 엄청 자세하게 넣었어. 이 사실은 이런 거에서 해설 자세히 넣을 필요도 없어. 답만 써도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 엄청 자세하게 다 써놨어. 우리 조교들이 막 선생님 이런 거 써야 돼요 하면서 막 이렇게 썼어. 알겠지? 그래서 엄청 자세하게 써놓은 무불기. 알겠죠? 무불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강의가 끝나는데, 이제 하나만 조금 더 얘기를 하면, 프리기출백제라는 게 있어. 프리기출백제. 이게 뭐냐면,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커리가 뭐냐면 기출백제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기출만 또 풀어나가면서 한번더 심화시키는 게 선생님 무불계 다음 커리큘럼이 돼요. 근데 또 마음이 급한 학생들 보면 무불 대들으면서 기출백제까지 같이 막 하려고 해. 그래, 뭐 열심히 하는 거다 좋은데. 근데 또 마음은 막 앞서는데, 아, 이게 기출백제가 바로 또막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여튼 어쨌건 선생님이 노베이스 학생 전문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래서 프리 기출백제, 기출을 공부하기 전에 하는 프리, 요거는 뭐냐면 기출 중에서 2점, 3점만 유형별로 또 모아놓은 기출백제. 요것도 강의를 싹다 찍어놨습니다. 이미 완강시킨 강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이렇게 미리 좀 얘기를 하면, 기출을 뭔가 또, 왜냐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잘한다는 애들은 막 벌써부터 막 기출 막할 거야. 그거 보면 약간, 나는 개념 이렇게 교과 실전 막 하고 있는데 쟤는 벌써 기출하네 말해서 막 약간 쫄거든요. 쫄지 말라고. 그렇게 쫄 거면, 근데 괜히 해보면 또 뭔지 몰라. 그러니까 프리 기출백제라고 2점, 3점 문항만 또 모아놓은 기출백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잠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하면 나쁘지 않다. 좋다. 알겠죠? 강의 다 찍어놨어요. 이것도. 오케이. 자, 그럼 수강평. 작년에 올라온 거 하나 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금 스튜디오 버전으로 완강을 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조금 이따 스튜디오 버전이 뭐고 형광 버전이 또 얘기를 해줄게. 잠깐. 어떤 문제 적용해서 푸는지 막막하나 했는데, 기본 개념과 그 개념 중에서 제가 놓치고 있던 개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전 개념을 파바박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대강 눈에 다 들어오고요. 정말 강의 잘하세요. 강의 엄청 잘해요. 알았어요? 귀에 쏙쏙 들어올 거야. 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너무 잘 됐어요. 그쵸? 잘 들어오고. 정말 제 생각에는 1등급부터 9등까지 모두 다 들으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개념이 부족하거나 문제를 풀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수강하면 더더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거 수강평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 자랑 한번 해봤고, 자, 이제 개강 일정 잠깐 얘기할게. 들어봐. 수학원이랑 수학원은 10월 27일, 이때 이제 스튜디오 버전이 개강할 거고, 수학2도 10월 27일, 27일. 이때 이제 같이 스튜디오 버전이 수학1, 2가 개강할 거야. 스튜디오 버전은 참고로 작년에도 제가 스튜디오 버전을 작년에 싹다 찍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그럼 이제 조금 이따 설명했지만 2024 무불계가 있고 2025 무불계가 있는데 달라진 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개념이 달라질 수는 없겠지. 그치? 개념 내용이 바뀌었어요. 라는 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럼 말이 좀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 빼먹고 가르쳤다는 거잖아. 옛날에. 그쵸? 개념은 바뀌지 않아. 그러나 이제 문제는 올해, 그러니까 2024 수능을 해나가면서 그때 나왔던 더 좋은 기출들, 또 새롭게 나오는 기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반영했겠지, 2025에다가. 맞아? 반영했어. 그래서 2024와 비교했을 때2024 무불계와 2025 무불계 비교해 보면 한20% 정도의 기출 문제들이 바뀌었고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버전 강의는 작년에 내가 다 찍어놨거든. 다 찍어놓은 강의, 작년 강의에서 문제풀이 부분, 바뀐 부분들을 제가 다시 다 재편집해가지고, 재편집해서 올릴 겁니다. 알겠죠? 스튜디오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빠르게 제가 11월 말까지 다 완강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현장에서 대체 러셀에서 제가 1월 1일, 2일, 요때, 현장 강의를 딱 오픈할 거거든, 처음으로. 현장 강의를 오픈할 거야. 요때 현장 강의를 딱 오픈하고 나면 그 현장 강의 또다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무불계를 보시면 스튜디오 버전 강의와 현장 강의 버전 강의가 두 개가 다 있을 거야. 요거는 이렇게 얘기할게. 일단 스튜디오 버전 강의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 아, 선생님, 현장 강의는 뭔가 이렇게 산만해요. 정신없어요. 스튜디오가 날딱 쳐다보면서 차근차근해져서 너무 좋아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 오케이, 그럼 스튜디오 버전 들으면 되죠. 반대로, 선생님, 저는 스튜디오 들으면 졸려 죽겠어요. 선생님들이 막 잡담도 안 하고요. 현장에서 막 재밌는 얘기도 해주는데, 스튜디오 할때 보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얘기만 해요. 그래서 막 졸려 죽겠어요. 이러죠. 물론 선생님 스튜디오 버전은 재밌는 얘기도 막 해줘요. 알았어요? 예. 네. 그런데, 어쨌건, 현장 막 그래요. 해서 현장이 좋아요. 라는 학생도 있거든. 그래. 그러니까 제가 현장 강의도 다 찍어가지고 올릴 거야. 그러니까 스튜디오 현장이 다 있어. 근데 또 내가 둘다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그래. 이 무불계는 한번 들으면 안 돼. 선생님, 적어도 두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한번 정확하게 다 듣고, 그 다음에 2배속으로 필기 다돼 있으니까, 빠르게 다시 한번 들으면 머리에 팍 들어오거든? 이게 되게 중요해. 어차피 인강이니까 다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 근데, 한번 듣고 다시 들어! 라고 했더니, 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또 들은 거또 들려보니까 약간 좀 집중이 떨어지고 이러나 봐.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으로 먼저 완강을 했다면, 현장 버전을 갖고 2배속으로 다시 복습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처음에 난 현장으로 들어야 돼. 난 현장 강의가 막 현장감 있고 너무 좋아요. 현장으로 들어. 더 웃기긴 해요. 웃기고 뭐 재밌을 거예요. 현장으로 다 들어. 완강했어. 그 다음에 스튜디오로 다시 2배속으로 복습해도 되고. 알겠어? 요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하고, 이제 현장은 어쨌건 근데 겨울 방학 때 많은 학생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때 다 개강합니다. 모든 선생님이랑 똑같이. 그 다음, 확통 미적 기한은, 요건 이제, 확통은 이제 현장 강의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개강은 12월 말쯤 해가지고 확통 갈 거고. 그 다음 미적분이랑 기하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롭게 촬영하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스튜디오 버전으로 아주 이쁘게 잘 촬영해 놨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선택 과목은 그렇게 막 희귀하고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작년 강의를 그대로 가고, 단 이제 뒤에 복습 문제 중에서 좀, 그래도 올해와 더 좀 맞게, 바꿔야 되는 것들, 좀 너무 어렵다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편집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복습 문제들만 다시 좀 편집해서 바꿨고, 강의는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미적 기한은 그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 자, 뭐, 이게 방금 설명한 거죠? 2023 무불계랑 2026 무불계 차이가 있나요? 자꾸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차이점은, 개념은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문제가 약 20% 정도 올해 기출로 싹 바뀌었다. 알겠죠? 바뀌었다. 그걸 가지고 새롭게 다 설명해 줄 거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알지만 작년에 또 많은 일이 있었잖아. 그렇죠? 작년이라고 이제 말해야 되나? 뭐, 아직은 올해죠. 올해 이제 말해야 되는 게, 뭐, 수능이 뭐, 킬러 문제 다 빠지고 어쩌고 좀, 요런 트렌드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그래도 반영해서 문제를 잘 또 편집해서 이렇게 좀 갔습니다. 알겠죠? 어쨌건 수능 만점을 위한 첫 걸음, 알겠어요? 여러분의 목표가 만점, 1등급 다 좋다 그거야. 만점이 되는 1등급 되는 뭔가 높이 올라가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돼.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줄 수 있는 수능 강의 바로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제명처럼 무조건 되게 만들어주는 개념 강의니까 요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선생님이랑 함께 수능 만점 받아봅시다. 알겠죠? 자. 자신 있으니까, 쌤 진짜 자신 있으니까, 쌤 믿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교재 다 입고 됐을 겁니다. 알겠죠? 됐으니까 바로 한번 딱 시작해 보자. 오케이? 네. 그러면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테이토지다. 이거 선생님 슬로건이거든.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수학에 대한 가능성. 끄지보다 빵! 터트리는 거. 쌤이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가능성. 공부 잘할 수 있는 그 유전자 자능성. 내가 끄집어내서 진짜 여러분 수학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강의해서 봅시다. 감사합니다.